모든 사람은 섬이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않고 피해를 주거나 받는 일 없이 각자의 인생을 살면 그만이다. 전학 온 지 20일째 이곳에선 오늘도 초딩 수준의 의미 없는 짓들이 반복되고 있다. 야 씨! 야 씨! 이게 죽는다! 바라는 게 있다면 저 유치하고 한심한 녀석들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지 않는 것. 호수야, 너도 빵 먹을래? 사람은 섬이다.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네.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철호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에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가자. 이범선의 오발탄은 단편소설이고 배경은 6.25 직후의 서울 해방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는... 야, 민호수. 일어나. 내 수업이 지겹냐? 가하고에서 다 배운 거다 이거야? 오발탄 주제가 뭔지 말해봐. 전쟁이 남긴 상처에 대한 고발, 소시민적인 삶의 비애와 절망 이라는 게 원하시는 답인가요? 지금 그 태도는 뭐야? 네가 생각하는 주제는 다르다는 거야? 이 소설의 주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에 대한 사회의 학대와 배신이 얼마나 잔혹한가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공부한 민호수 과목 성적들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해 보겠어. 이상. 효환이 영어가 죽였어. 뭐? 정인호 선생님이 죽였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영호가 효환이 괴롭히며 협박하는 거. 효환이가 자살했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영호 때문이야. 영호가 효환이를 왜 협박하는데? 그건 분명한 건 효환이가 영호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했다는 거야. 영호는 효환이가 자기 스토킹하면서 괴롭혔다고 하던데? 뭐? 너 효환이 남친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믿어? 효환이가 널 얼마나... 너 효환이가 얘기한 거랑 많이 다르구나. 다른 건 몰라도 영어 그 인간 말에 한마디도 믿지 마. 내가 전학 간 것도 다 그 인간 때문이니까. 전학? 너 가하고 아니었어? 몰랐어? 너도 다른 사람이라는 전혀 관심 없는 스타일이네. 내가 괜한 짓 한 것 같다. 널 붙잡고 뭐라도 해보려던 내가 바보였어. 효환이, 영어가 죽였어. 효환이, 일방적으로 날 따라다니며 괴롭혀왔다. 민호수! 뭐야? 이번 주말에 영화나 같이 보자. 넌 공부 안 하냐? 나 연예인 지망생인 거 몰랐어? 학주가 내 머리 왜 봐주겠니? 난 영화 보는 게 공부야. 난 머리 빈 애들한텐 관심 없거든. 일단 한번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만나고 있는 여친 없지? 뭐 있어도 상관없지만. 정말 내가 이 영화를 보길 원해? 안 보면 후회할걸? 그럼. 본 걸로 할게. 야! 야, 민호수 너 가면 안 돼! 야, 너 좀 대충 맞춰서 살 수 없냐? 슬미도가 수업을 지겹게 하는 말은 그냥 냅둬. 그리고 유여진, 아 물론 걔 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앞에서 무안을 주면 어떡하냐? 그럼 넌? 바오한테 왜 그랬는데? 야 그거야 걔가... 우수승. 전화는 해봤어? 아니, 아직. 그럼 넌 해봤냐? 내가 왜? 너네 둘이 싸웠는데. 오, 야 너 꼭 이럴 때만 발뼈더라? 너도 그거 들었잖아. 야 빵! 야, 너 저거 안 보여? 이게 어디서 돈도 안 내고 밥을 훔쳐 먹으려 그래, 이씨. 너 어제도 도식했잖아. 너도 쟤처럼 급식비 빼돌렸냐? 어? 어, 뭐 그렇지 뭐.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 아니야. 어, 나 배 안 고파. 나 가서 먹을게. 일로 와. 먹어, 이씨. 한 톨이라도 남기면 알지? 괜찮아. 빨리 먹어라. 아, 저놈들이 진짜. 신경 쓰지 말고 다 먹었으면 되자. 내가 너 대신 먹여줄게. 미안하다. 이거 어? 맛있겠네. 괜찮냐? 야. 어? 미안. 남주
야, 고맙다, 야, 밀었어. 뭐가? 아, 네가 나서줘서 나 그 짬 나 겨우겨우 면했잖아. 야, 넌 진짜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냥 짜증나서 한 거니까 착각하지 마. 야, 나 그래도 야. 어? 넌 그렇게 살고 싶냐? 뭐가? 그렇게 당하면서 계속 셔틀짓 하고 싶냐고. 아, 난 또 아이 괜찮아. 어? 나 빵 셔틀 하는 거 너무 좋아해. 애들이 내가 사다준 빵 먹는 거 보면 야,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 줄 아냐? 어? 그 엄마의 마음이라고나 할까? 그럼 계속 하든지. 야, 야, 나 어제 아동 신장제 새로 받았는데 야, 줄까?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아니거든. 나 여자 완전 좋아하거든. 뭐냐 이거. 야, 이거 완전 죽이는데. 혹시 8대1의 전설의 안바우니 그 맞죠? 아, 대박. 전설은 모르겠고 안바우는 맞아. 그 제가 1학년 때 저 빵도 한번 사드렸는데 아 이렇게 만나면 또 영광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 나한테 볼 일 있어? 아니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국수가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길래. 야, 너 보는 눈 있구나. 어? 그런 걸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어? 자, 야, 앉아 앉아. 국수 콜. 아, 호수 친구. 아유, 그럼요. 아, 같은 반이니까 뭐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친구 맞지. 야, 근데 너 개그맨 필이 난다. 아, 뭐 그런 소리 좀 들어요. 그치. 야, 민호수, 너 가서 저기 계란 한 판 사갖고 와. 내가 왜? 홍춘이가. 아, 그럼 제가 갈게요. 한 판이면 되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손님인데. 아,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아, 왜 네가 가라니까. 괜찮아. 제가 셔틀하는 거 좋아해. 야, 너 어떻게 친구한테 무슨... 에휴, 나 아무리 내 조카지만 너 가끔 이럴 때 보면 정 떨어져 임마. 에휴, 이 세상에 셔틀을 좋아서 하는 놈이 어딨냐? 지 입으로 그러던데 좋아서 하는 거라고. 그걸 그냥 믿냐? 하여간 삼촌말처럼 애가 정이 없어요. 다신 안 볼 것처럼 하더니 웬일이냐? 뭐 그때 내가 좀 오버했고 그럴만한 이유도 있었고. 하여간 너 그 싸가지 좀 고쳐. 웃지마 정들어. 그 뭐냐 그거 훈가 뭔가 그 글 남기는 놈은 알아봤냐? 이제 그만하려고. 왜? 알면 알수록 더 혼란스럽기만 해.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 나도 모르겠다.
민호수! 가오하고 엄친 딸이 여친이었다며? 야, 너 진짜 능력자야. 어떻게 얼굴, 몸매, 머리, 삼박자를 다 갖춘 여친을 어떻게 사겠냐? 아, 시끄러! 그만 좀 떠들어라. 야, 오늘 애들이 뭐라고 짓거리던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야, 민호수! 야, 너 진짜야? 야, 걔가 네 여친. 엄청난 여친 있는 줄도 모르고 들이대서 미안했다. 오, 능력자! 도대체 그런 엄친 딸은 어떻게 꼬시냐? 야, 쟤 언니 짱이지 않냐? 언니 능력자야지. 저놈 저거 괜찮을까? 응. 능력자니까. 야! 야, 이렇게 싸고 맛있는 유부는 이렇게 살짝 익혀서 바로 먹어야 되는 거야. 야, 빨리 먹어. 어디다 그렇게 전화를 자꾸 하는 거야? 호수한테. 아, 이제 저 전화를 안 받네. 삼촌도 그러려는 거 봤죠? 봤어, 봤고. 일단 고기부터 먹자, 응? 아, 진짜. 학교에서 사고 안 치고 있나 몰라. 아유, 그러고 나 있으면 다행이지. 오히려 안 그러는 게 문제지. 아니, 삼촌은 안 그런데 걔는 왜 그렇게 까칠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건 딱 지 엄마고, 응? 감정 표현 안 하는 건 딱 지 아빠고. 어쩌겠냐? 그렇게 섞여버린 걸. 아유, 야, 저 아가씨 정말 죽인다. 삼촌은 호수 걱정 안 돼요? 괜찮아, 호수 녀석. 야, 그 정도 견딜 내공은 있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씨. 아, 모르겠다. 저 가요. 뭐 어디 가? 빨랑 돈 벌어서 독립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 하는데? 준비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가 나버려 근현이랑 잘 살 것 같아? 둘 다 아작을 대발 그냥! 잠깐만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자기 세게 흥분해가지고. 괜찮아요? 아, 돈 버는 게 어디 쉽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야, 괜찮냐? 아이씨, 지가 아프네. 그냥 애인 대행하지. 왜 갑자기 실연 대행한다고 이 고생이냐? 아니, 그래도 속 편해. 야, 가서 밥이나 먹자. 가오야. 왜? 준비되셨어요? 아, 몰라고. 제가 좀 흥분해서요. 못생겨가지고. 너보단 잘생겼거든요. 좀 차가울 거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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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6주네요. 여기 아기 집 보이죠?
0.6cm밖에 안 되지만 심장은 이미 뛰고 있고요. 주말에 백화점 한번 가자. 요즘에 바빠서 쇼핑도 제대로 못했잖아. 진짜? 이게 얼마 만에 찾아온 평화야. 영화 안 보고 사니까 알턴이가 쏙 빠지는 것 같아. 프레쉬하니 feel. 다 유리 덕분이지. 유리 아니었음 특별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 고맙다 서율. 이럴 땐 릴렉스 좀 하지 그래. 난 이러는 게 편해. 와우! 리플스 장난 아니네? 원조계자 엄친 딸의 양파 같은 사생활 탐구? 아깝다. 백효한 남친 전학 안 갔으면 우리 제대로 간증했을 텐데. 백효한 남친 너랑도 친구잖아. 걱정 좀 되겠다? 이젠 그런 것도 궁금해? 아 진짜 아니 어떻게 하룻밤새 그런 소사들을 써대냐. 아, 분명 어떤 남자가 지 여친한테 원조개질을 하니까. 좀 꺼져줄래? 아직도 나한테 볼 일이 남았냐? 널 위해 준비했어. 화해의 선물. 'And understand hope which will help you to be wise in more than language like the in the world hope. This make this card to understand what is being said.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원어면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자. 대단한 놈이다. 그 돈 가지고 빌딩이라도 샀네? 조용히 못해? 노하우 좀 전수하지. 어떻게 하면 여친을 노예로 만드는데. 아, 니네 둘이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 되겠다. 그치? 네가 전학 오고 나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지금 학교 홈페이지가 얼마나 폭주하고 있는 줄 알아?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길래 그딴 소문에 동영상까지 나돌게 만들어?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닌 것밖에 없는데요. 자살한 걔가 진짜 네 여자친구냐? 여자친구면요? 이 자식이 가뜩이나 평판 안 좋은 학교 완전히 너 때문에 쓰레기 학교가 됐어? 뭘 잘했다고 이놈 자식이? 절 불러서 이러시는 것보다 그럴리는 진짜 쓰레기들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시끄러운 일 만들면 상벌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어. 퇴학당하고 싶지 않으면 처신 똑바로 해. 나가봐. 레알드 컵, 넌 누구냐? 찾았다. 야, 그 민호승인가 뭔가 하는 애 진짜 무섭지 않냐? 요즘 풀린거 장난 아니라던데? 진짜? 여보세요? 어디야? 집에 가는 길. 웬일이냐? 왜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아? 귀찮은 전화들이 많이 와서. 괜찮아? 거기까지 소문났냐? 전 국민이 알걸? 견딜만해? 괜찮아. 별일이다. 네가 여기까지 다 오고. 괜찮은 얼굴이 아닌데? 잘됐다. 안 그래도 지금 이 기분으로 들어가기 싫었는데. 타. 바람이나 마시러 가자. 안 갈 거야? 처음이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유명인사 된 거. 금방 끝날 거야. 또 다른 먹잇감이 나타나면 금세 그쪽으로 달려들걸?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말 해주러 일부러 왔냐? 사람은 다 똑같아. 맞으면 아프고 욕먹으면 열받고. 너라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래, 솔직히 괜찮지 않다. 기분 더럽고 짜증나. 뭐라도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심정이야. 괜찮다는 말보다 훨씬 낫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 효환이가 나랑 사귀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효환이 이젠 그만 잊어버리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상황들이 날 가만히 안 놔둔다. 효환이 죽었잖아. 중요한 건 너야. 너만. 그만 가자. 하자. 공지가 그러는데 이건 당사자가 신고하는 수밖에 없대.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문은 안 날 거 아니야. 어차피 퍼질 만큼 퍼졌고 이상한 얘기도 이미 들을 만큼 들었잖아. 그러지 말고 그놈들 잡아서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라고 싹 다 불게 하자. 어?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안 괜찮아. 내가 이런 일 당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효환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끔찍해. 민호수, 이게 너 혼자만의 문제야? 효환이는? 원조교제에다가 임신 했다는 말까지 듣고 있잖아. 그런데 또 보고만 있겠다고? 알잖아. 나 원래 싸가지고 이기적인 놈인 거. 너 진짜 왜 이래?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혼자 있고 싶어. 야, 민호수! 아니, 아 누가 이런 걸 써가지고, 아씨, 기다려, 내가 이거 빨리 지워줄게. 왜? 왜 네가 지우냐고. 아니, 난 이거 친구로서 이렇게 지워준 건데. 네가 왜 내 친구야? 어? 쓸데없이 남 일에 끼어들지 마. 우리를 이토록 어려워.
다시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했나 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어렵게 할까 사랑해 이제 하지 못하나 이제 할 수 없는 말 사랑해 이제 너를 보며 할 수 없는 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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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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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전에 나갔다는데. 아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어딜 간 거야. 농구장에 가봤어? 응, 없어. 둘이 언제 화해했어? 어? 야 우리 사이에 화해는 무슨? 미안했다. 뭐 나도 크게 잘한 건 없고. 아, 내가 요새 여기저기 사고 치고 다니네. 아이고,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야, 호수야! 야, 너 괜찮아? 아, 낮에 그러고 와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혹시 여기 오면 넌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다행이다. 베테랑, 넌 속도 없냐? 어? 아, 야, 너 우리 집 안 갈래? 가자. 아우 야, 아 너무 지저분하지. 아우 미안하다. 아 지나면 되니까. 아, 앉아. 아 우리 누나야. 아 글래 봐. 아 미치겠네. 매일 이렇게 혼자 자냐? 어, 엄마는 야식집에서 일하시니까 아침에 오셔. 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집 와도 돼요. 개인 소장하고 있는 아동들 무지 많거든. 일태한테 상납하는 거? 에이 자식, 진짜 완소 작품들은 일태한테도 안 보여주지. 셔틀은 어쩌다 됐냐? 아 그거? 중학교 때 어떤 애 부탁 한번 들어줬는데 그 뒤로 애들이 막 나 계속 시키는 거야. 고등학교 오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역시 한 번 셔틀은 영원한 셔틀이더라고. 싫으면 싱거라도 하지 그래. 야 그러면 애들 사이에서 진짜 따당해. 어? 그럴 바에는 직업이 낫지. 나 저랑 많이 다녀서 친구가 항상 없었거든. 집에서도 혼자고
아무도 말 안 걸고 내 이름도 모르고 뭐 그때보단 차라리 지금처럼 야 베테랑! 베테랑하고 여기저기서 나 찾아주는 게 너무 좋거든. 적어도 외롭지는 않잖아. 그러냐? 몰랐다. 뭐 빵이 그렇잖아. 그냥 보면 다 똑같은 빵 같아도 잘라보면 속이 든 게 다 다르잖아. 뭐 팥도 있고 크림도 있고 딸기잼도 있고. 아, 겉으로 보는 거랑 완전 딴판이 빵이 얼마나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재밌네. 이건 네가 애들하고 안 어울려서 그러는 거야.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애들의 그런 진짜 성격도 알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고민도 알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게. 근데 넌 왜 이 모양이냐? 여진아. 아, 거긴 안 돼. 여보세요? 네, 어머니. 잘 지내지? 진작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고등학생들이 제일 바쁜데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맙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효환이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라도 없었으면 무슨 좋은 기억 가지고 갔겠니? 내가 미안해. 효환이 그렇게 될 때까지. 이거 호순이가 가져가 주면 좋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너희들하고 주고받은 추억 상자 같대. 이거 차마 태우지 못하겠더라. 간직해 줄 거지? 네.
나 효원이야. 나 효원이야. 이걸 듣는다는 건 결국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네. 내일이라도 이 말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을 만나 웃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순간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고 이 말들을 꼭 전하고 싶다는 거야. 바우야, 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됐을 때 아무런 힘이 돼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했어. 그래도 지금처럼 항상 웃고 씩씩하게 살 거지? 누가 뭐래도 난 널 믿어. 라야, 언제나 든든한 내 친구. 그 시원한 목소리처럼 너랑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졌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음악을 하고 싶은 네 꿈을 꼭 이루었으면 해. 난 공지가 천재라고 생각해. 넌 분명히 멋진 소설을 쓸 거야. 근데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는 거 필요할지도 몰라. 그럴 수 있지? 호수야, 그동안 널 피한 건 내 고민을 너한테 떠넘기고 싶지 않아서야. 널 만나면 그대로 무너져서 너한테 모든 걸 기댈 것만 같았거든. 너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없어. 많이 좋아했고 지금도 많이 좋아해. 겉으론 차가워 보이지만 그 속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난 알아. 고마워, 날 좋아해줘서. 그리고 유라, 너에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따로 남길게. 유리, 바오, 라이, 공지, 그리고 호수, 내 친구들. 미안해, 함께하지 못해서. 효환이 그렇게 되던 날 밤 나 효환이 만났었어. 무슨 얘기야? 그런 말 없었잖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어랑 같이 차 타고 오더라. 효환이 많이 울고 있었고.
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효한이가 날 봤는데도 그냥 와버렸어. 그때 내가 모른 척하지 않았다면 효한이는 죽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그동안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이제 아닌 거 알지? 효한이는 그 전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 효한이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젠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안녕하세요. 너 나한테 한 짓 효한이 때문이니? 그럼 효한이가 진짜 선생님을 스토킹했나요? 아니란 거 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한 가지만 더 묻자. 그 사진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니? 정 선생님? 요즘 부쩍 말이 많아진 것 같다? 실수로 하다면 곤란하니까 입 조심해. 잘 생각하셨어요.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쉬고 계시면 곧 부르겠습니다. 선생님 참 무서운 분이세요. 백교환 한지엔 그렇게 만들더니 결국 저까지 내치시네요. 아, 학교 입장에선 충분히 배려해드린 거라 생각합니다만 섭섭하셨나 봐요. 그럴 리가요. 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말단교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효한이 파일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어디에? 누가 가지고 있대? 지금부터 그걸 알아내야지. 좋은 말로 할 때 빨랑 먹지. 안 그럼 콱 뒤진다. 넌 또 뭐냐? 나도 도식 좀 하려고. 뭐? 너 지금 뭐야?
잘 먹었다. 가자. 멋있다, 민호수! 끝까지 잘난 척이지. 레알 D컵. 뭐? 네가 맨 처음 소문 퍼뜨린 거 다 알아. 확 신고해버릴까? 사람은 섬이다. 그 섬들은 바다 밑에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의 섬과 효한이의 섬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은 친구들과도 이어진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선생님과 한재은,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 퍼지면 우린 다 끝장난다고. 효한이 주변부터 샅샅이 알아봐야겠어. 어, 유라! 효한이 유품들 어떤 거였어? 학생이 임신을 해. 빨리 자퇴해. 싫어요. 라이가 뭘 했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말입니다. 절대로 무너져선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